네, 이번 시간에는 SQL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은 DDL, DML, DCL을 이해하는 겁니다. SQL은 1974년도 IBM에서 개발했습니다. SQL의 줄임말입니다. 현재로는 ANSI나 ISO 관계 데이터베이스 표준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반으로 생성된 게 SQL 언어입니다. 개념, 절차적 언어인 how 관점의 관계 대수와 비절차적 언어는 what 중심의 관계 해석을 이용해 가지고 SQL을 만들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설명드린 그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인 DDL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키워드입니다. 스키마를 정의하거나 변경 삭제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이때 스키마라는 건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구조 자체를 만드는 데 쓰는 언어입니다. 논리적 설계를 물리적 구조로 사상시키고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은 잘 쓰지 않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Create, Alt, Drop과 같은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예제를 제가 하나 써봤고요. DML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즉,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하면 주로 많이 쓰는 게 DML입니다.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사용자와 DBS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이 조작어입니다. Select, Insert into, Delete from, Update, Set. 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죠. 밑에 기본적인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조회하되 기본급이 100 이상, 여기 조건이죠. 조건은 where절입니다. 그죠? Select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from 사원 where 조건 기본급. 그죠? 또는 아스테리크는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DCL은 데이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사용자 권한 관리, 트랜잭션 제어 이런 것들이 주목적입니다. 이것도 주로 DBA가 많이 작업합니다. 권한을 준다, grant, 권한을 취소한다, revoke, 트랜잭션을 완료시킨다, commit, 트랜잭션을 취소한다, rollback 이런 명령어들이 주로 DCL에 포함되고 commit과 rollback 같은 경우는 DML을 쓰는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많이 쓰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조회 권한을 나르다에게 부여하라.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DCL입니다. Grant, Select 권한을 사원 테이블의 Select 권한을 나르다에게 주는 이런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구성은 DDL, DML, DCL로 이루어졌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